안녕하십니까. 케어 드림 전문가 시종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로템, 대우조선해양, 동북대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2020년 매출 2조 7천억, 영업이익 812억 원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고요. 해외 철도 중대형 프로젝트 생산 본격화 및 K2전차 2차 양산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누적 수주 잔고가 9조 원을 상회하고 있어서 향후 안정적인 매출 시현이 전망됩니다. 자, 그리고 수소 추출기 제작 전용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 내에 수소 인프라 솔루션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대우조선 해양도 작년 4분기 실적 매출 1조 6천억, 전년 비해서는 2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2,326억, 적자 전환을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작년 수주 잔량 감소 여파가 그대로 실적에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해는 물동량 기저 효과 및 컨테이너선, 벌크선 운임 상승기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조선가 흐름도 작년 대비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드릴식 잔고 가치도 계속해서 증가될 전망입니다. 뭐 지난주에 VLCC 열척 1조 1000억 원 규모 계약 수주 소식이 있고 이거는 뭐 친환경 기술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부진했던 수주에 대한 물꼬를 튼 걸로 봐서 올해 역시 수주 모멘텀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이 793억 전망으로 컨센서스 570억을 한 30%, 40%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냉형과 봉형광이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어서 특히 올해 철근 수요 증가, 냉연료 가격 인상으로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조금씩 상승 중에 있으나 PB는 뭐 0.5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한 구간입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 키어드림 전문가 주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